영화는 혼자 보세요. 난 안 들어갈래요. 나한텐 여기까지 와본 게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.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갈래요. 내가 네가 말한 콜라도 사놓고 팝콘도 사놓고 감자도 사놨단 말이야. 정말 왜 이래요? 나는 그 감자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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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. 내가 또 닭 잡는다고 괴롭힐까 봐 무서워서 피한 거야? 그래요, 무서워요. 괴롭히는 거 피하지도 않고, 사실 괴롭지도 않은 내가 너무 무서워요. 나는요 정말로 진짜로 쿨하고 싶어요.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데이면서 배웠는데 이 나이에 괜히 설레다가 그거 홀라당 다 까먹을까 봐 너무 무섭다고요. 동고진 씨는 나한테 열받아서 무서운 거 모르나 본데, 그러다 내가 제대로 잡아보라고 하면 어떡하려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. 내 사람이라서 내 사랑이라서 보내고 보내도 아직 너는 남아 날 울려 내 사람이라서 아직도 난 네가 그랬어 이 몸을 제대로 잡았어. 넌 이제 어쩔 거야? 잡혀줄 거야? 아니면 도망갈 거야? 난 수치스러워서 또 잡아줄 순 없어. 어쩔 거야? 놔? 놀까? 뭐했는데 이렇게 잡혔으면 어떡해요?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. 알아봅시다. 이게 나야. 나 가만 있어. 사람들이 알아보면 다 너 때문이야. 안 보여요. 안 보이게 얼굴 들지 마. 어디 갈라 그래요? 조용히 하고 따라와. 넌 잡혔어. 야, 누구야? 여기 있었던 거 맞네. 그래, 음료수 두 개인 거 보니까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것도 맞고. 누구야? 그쪽도 연예인? 누구야? 나보다 잘 나가는 애야? 이 터질 게 터지나 보다. 예전부터 깨졌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. 설마 우리 프로 하는 중에 결별 발표하는 건 아니겠지? 독고진하고 이것저것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당분간은 감추겠지. 근데 말이야, 같이 있던 여자가 누구일까? 어? 강세리급의 팝스타일 거야. 근데 세리랑 독고진 결별설 터지기 전에 열애설 먼저 터지면 그 여잔 두 사람 깨놓은 막장 불륜녀 되는 거잖아. 불륜녀요?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면 불륜은 아니잖아요. 본인이 볼 땐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불륜이지. 사람들은 독고진하고 강세리가 여전히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있는데. 잡혀왔다고 오해할 사람 없어. 앞에 앉은 사람이 신민아나 한예슬이면 모를까. 구애정이잖아. 내가 탑스타가 아닌 게 참 다행이네요. 나랑 스캔들 나고 싶었으면 최소한 들이대는 복장이라도 갖췄어야지. 내가 그 따구로 입은 여자랑 스캔들 날 수 있는 사람이야? 구질구질하게 입고 나온 것도 다행이네. 탑스타도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입은 주제에 독고진을 그렇게나 괴롭게 한 거 매우 장해. 독고진 씨, 나를 좋아한 게 그렇게 괴로웠어요? 난 한 번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. 그렇게 된 게 괴롭고 그게 하필이면 너라는 건 아주 수치스러웠어. 괴로웠겠네요.
그렇게 수치스러운데 고백했다 차여서. 그다나 입에 올리지 마. 말로 다시 들으니까 그때 충격이 다시 올라오잖아.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? 내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네. 당연히 상상도 못했어. 네 주제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물 줄 알았지. 덥석 울었으면 물려주려고 했어. 물려서 아픈 맛을 봐야 화딱 깨겠다 싶었으니까. 그때 덥석 물었으면 화딱 깨서 후딱 까였겠네요. 그러게, 덥석 화딱 후딱 그랬으면 쉬었을 텐데. 쟤. 덥석 화딱 후딱 참 쉬울 뻔했네, 그쵸? 괜히 말꼬리 잡고 표정 굳히지 마. 덕구진 씨? 덕구진 씨는 본인 말고 한 번도 누구 좋아해 본 적 없다고 했죠? 그럼 내가 첫사랑이네? 왜 이래 수치스럽게. 더 수치스럽게 해드릴까요? 못돼 처먹어서 그 나이에 겨우 하는 첫사랑 끝까지 짝사랑일 거예요. 나는 독고진을 절대로 절대로 좋아해주지 않을 거니까. 야야야 구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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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. 여기 취소야. 다시. 원래 이런데 오기 전에 명품 드레스 몇 벌 입고 샬랄라 공주로 변신해서 정신을 쏙 빼놓고 왔어야 됐는데 그걸 건너뛰었어. 그거 하고 다시 오자. 응? 그거 시켜줄게. 가지마. 그럴 돈 있으면 그냥 그거 저한테 주세요. 뭐? 그럼 독고진 씨가 바랬던 대로 이 자리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해 줄게요. 덥석 받아서 화딱 깨게 해서 후딱 채워드릴게요. 내가 바랬던 대로 어떻게 한번 해봐. 독고진, 너 되게 쉬워 보인다. 너 나랑 한번 잘래? 뭐? 화딱 깨져. 후딱 갈게요. 야, 구해. 볼 때까지는 아주 멋있었는데 와인 마시러는 가지 말걸. 쉽게 봤다고 털어놨다가 되게 어려워졌어.